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윤동현 법무사님을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저는 양재에서 법무사 신박 윤동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법원 관리 있을 때, 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이제 법무사에게 찾아와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법무사도 하고 있지만 현재 뭐 여러 가지 법률 관련 강의,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유튜버라는 어떤 공감대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보니까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코골이도 있고 이갈이도 있다 자는 동안에 그럼 내 전문 아니냐 해서 일단 가볍게 베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 그럼 베개를 한번 사용해보고 그 피드백을 가감없이 궁금한 거를 다 풀어보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리얼 토크를 하고 했거든요. 저는 진짜 리얼 토크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황청풍 원장님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들으셔야 돼요. 왜냐? 저는 막 얘기할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렇지. 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심장마비 걸리시면 안 돼요. 아, 그 정도로 세게 하려고. 이거 리허설도 없이 지금 막 거의 생방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우리 고객 입장에서 제가 진짜 일주일간 힐링 타임을, 정말 내가 힐링 타임을 갖게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쩌다가 이 코골이와 이갈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우리 저는 원장님한테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제 구강 장치를 만드는 교정 전문 치과 귀공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의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이 수면으로 인해서, 수면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 많은 질병과 문제들을 그때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다가 2011년도에 회사 이름을 아예 바꿨죠. 수면과 건강으로. 그 전에 다른 회사가 있었나요? 그 전에는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교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고, 그거를 하면서 점점 턴을 하면서 아예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1년도에 이제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 년 됐죠. 그것도. 그러면서 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첫 번째, 저는 목과 숨에 대한, 수면은 목과 숨이 편안해야 잘 잘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됐어요. 거기에 더해서 마음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마음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분야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목, 숨, 이 문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내가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목을 개선하는 첫 번째가 바로 베개였어요. 우리가 누워 잘 때 목이 정상적인 C커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목이 계속 일자 목, 거북목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는 동안에도 보면 거북목 상태로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는 동안에라도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을 정상적인 C커브를 잡고 편안하게 자면 목을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 생기는데, 목이 긴장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목에도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베개로 인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C커브를 만들어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베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숨 쉬는 문제는, 코로 숨을 쉬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 입으로 막 이렇게 숨을 쉬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숨길이 좁아져서 생긴다. 그래서 저는 그 숨이 막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호흡 개선하고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지 않게 해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을 제 업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목숨이
편안하게 수면을 하면 숙면할 수 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아침에 개운하고 개운하게 또 활동을 해야 또 제대로 일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행복하고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양압기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가장 긴 시간을 연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법무사 시험을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다양한 시험, 고시 공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잠이에요. 우리가 잠을 조금 자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진짜. 그래서 잠은 뇌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저도 그랬거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집중하고 이러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잠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제가 그렇죠. 잠 때문에 잠을 안 자가지고 왜냐면 내가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다음 날 또 공부할 양이 있어. 얼마나 그럼 스트레스 받아. 근데 앉아 있는데 잠이니까 공부가 안 돼. 미치는 사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럼 억지로 그러니까 졸릴 땐 자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그런 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졸릴 땐 자야 되고 푹 자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잠에 관심이 많고 제가 또 공부를 또 이렇게 하면 항상 자세가 여기 뭐 나올라는 거 모르겠는데 항상 이 자세입니다. 다 공부를 숙이고 이렇게 이 자세. 이 자세로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 몸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데 관심이 되게 많은데 뭐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처방을 내려 주시기를 넌 거북목이 있다. 게다가 코골이도 있고. 문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계속될수록 누적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탁 터져버릴 때 예, 우리가 가장 치료는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방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문제가 생긴 거를 다 제거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아, 뭐 지금은 괜찮아 하다가 갑자기 아, 디스크가 터졌어요. 뭐가 어디가 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늦었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자는 잠 제대로 자자. 어차피 쉬는 숨 제대로 쉬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나요. 혀가 말려 들어가는 소리. 그 소리가 나다가 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연기를 되게 잘하시네. 그러다가 이제 자다가 각성. 숨이 안 쉬어지니까 뇌가 깨야 되잖아요. 딱 깨고 이를 뽀드득 뽀드득 갈아요. 그게 수면 무호흡을 동반한 이갈이에요. 진짜 궁금한 거는 코 고는 건 뭐 그런 혀가 말리고 그런 뭐 형태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데 이는 왜 가는 거예요? 자, 이갈이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 또 하나 이가 안 맞으니까 갈아서 맞추려고 하는 깨지된 내가 통제를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뭔가 잘 안 맞고 해. 그럼 내가 갈아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게 무호흡이 있다가 각성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막 떨고 어떤 사람은 뒤척이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그래서 무호흡을 코골이를 고쳤더니 이갈이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이를 가는 경우가 되게 피곤할 때 간다고. 그럼 무호흡하고 관련 있네요. 피곤하면 이 가는 건가요 원래? 아니 무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팍 끊어졌어요. 각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원래 그런 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나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를 갈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갈이를 보통 청소년기 막 학생 그 입시 스트레스 받는 애들 또는 그 이 잘 많이 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경우는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내가 많이 참거든. 화가 많은 걸 다 삭혀요. 근데 말로 많이 풀어낼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래서 일을 덜 가나 뭐 이런데 얘는 공부하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 분노를 표출하는 그 해소하는 과정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딱 정확하게 그거다라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 먼저 해서 해소가 되면은 오케이. 근데 아니면 다른 원인인 거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각성이 몇 번이 있느냐가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무호흡이 있으면 무조건 각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무호흡이 있는데 각성을 안 했다? 그냥 그걸로 세상 하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각성을 계속 하는 자기도 거예요. 모르게 깬다 이거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3초 이상
10초 이상 되어야 내가, 아, 내가 잠깐 깼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깜빡 깨고 뒤척이고 또 다시 자고 깜빡 깨고 뒤척이고 자고 그게 호흡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요. 통증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자기도 모르지만 되게 피로하고.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이 베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데 베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간의 협찬받은 베개를 갖고 왔습니다.